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모카포트 커피를 맛있게 추출하는 방법이 아닌 맛없게 추출되는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모카포트 영상을 올리면서 맛있게 추출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올렸는데요. 그 방법 중에 몇 가지라도 잘못된 방법으로 추출될 경우 결국 맛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맛이 없어지는 방법을 모두 설명해 드릴 테니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체크하셔서 모카포트 커피를 맛있게 즐기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맛없는 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총 6가지 원인이 있더라고요. 이 원인은 꼭 지양해야 할 방법이라서 영상을 스킵하지 마시고 꼭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원인은 원두의 배전도 선택입니다. 즉, 약배전 원두를 선택한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원두의 이제 로스팅 강도에 따른 분류인데요. 보통 이제 모카포트는 약배전 원두를 사용할 경우 매우 신맛이 도드라지게 강하게 올라와서 마시기 힘들 정도의 커피가 추출됩니다. 일반적으로 약배전 원두는 이제 산미를 기본적으로 즐기는 이제 핸드드립 추출 도구에 좀 어울리는 원두라서 모카포트에는 정말 쓰면 안 되는 배전도의 커피입니다. 참고로 이제 본인이 산미커피를 워낙 좋아해서 모카포트로 즐길 수 있다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오늘은 대부분의 모카포트를 즐기는 분들을 위한 영상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약배전 원두의 선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두 번째는 오래 보관된 분쇄된 원두입니다. 보통 이제 편리함 때문에 분쇄커피를 즐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이제 분쇄된 커피를 구입하거나 아니면 이제 로스터리 카페에서 분쇄를 요청해서 구입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 꼭 개봉하고 2주에서 3주 안으로 소비할 수 있는 양으로 구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보통 이제 홀빙 커피보다 이제 이런 분쇄된 커피는 공기와 접촉이 많을수록 맛의 변질이 빠르게 오기 때문에 처음 1주차 동안은 정말 맛있는 커피가 추출됩니다. 근데 시간이 이제 지날수록 커피 맛이 약간의 변질이 오기 시작하면서 쓴맛과 향미 없는 커피를 마시게 됩니다. 결국 이제 맛없는 커피를 즐기게 되는 거죠. 이제 이런 브랜드 커피를 구매하셨을 경우 유통기한 사실 길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유통기한이 긴 걸로 맞춰 드실 필요는 없고 최대한 빠르게 소비하는 거를 추천드리고 특히 로스터리 카페에서 분쇄된 커피를 구입하실 때는 너무 많이 구매하지 마시고요. 소량만 구매하셔서 즐기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잘못된 원두 그라인딩입니다. 사실 모카포트도 타입에 따라 원두 그라인딩 굵기가 약간씩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굵기가 아닌 보시면은 너무 곱거나 또는 너무 굵은 경우는 추출이 잘안 되거나 또는 너무 과추출되기 때문에 결국 맛없게 커피가 추출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무 곱거나는 이제 완전 에스프레소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0.1에서 0.2mm 정도의 굵기를 말하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굉장히 곱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제대로 추출이 잘안 돼서 정말 이제 일부의 커피 맛과 쓴맛이 굉장히 강한 커피가 올라오게 되고요. 또 너무 굵은 경우, 이게 핸드드립 커피죠? 이 핸드드립 같은 경우에 굵기로 이제 굵은 소금 굵기입니다. 이거로 추출했을 경우에는 너무 빠르게 추출이 됩니다. 대신 커피의 맛이 제대로 우러나오지 않고 밋밋한 커피의 맛이 또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그라인딩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꼭 그라인딩 관련된 것도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잘못된 템핑 방법입니다. 보통 이렇게 이제 바스켓에 원두를 담아서 템핑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모카포트는 템핑을 거의 안 하고 약하게 해야 정상적으로 추출됩니다. 이런 식으로 위에 살짝 걷어낸다든지 살짝만 누른다 이런 식으로 템핑을 해야 되는데 이걸 이제 과도하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수저나 아니면 뭐 템핑 기구를 통해서 이렇게 꾹 아주 너무 과도하게 너무 이렇게 과도하게 눌러서 진한 커피를 추출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과도하게 템핑을 하는데요. 이런 경우는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면은 이 추출 도구 특성상 모카포트는 압력이 2에서 4바로 좀 낮기 때문에 이렇게 강한 템핑을 하는 경우는 제대로 추출이 안 되거나 또는 진한 커피가 아닌 탄 한약 같은 쓴맛이 추출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아주 강한 불로 추출하는 경우입니다. 보통 집에서 쓰는 인덕션이나 핫플레이트의 경우는 강불로 해도 무난하게 추출이 됩니다. 근데 이런 휴대용 가스버너 같은 경우는 강불로 추출할 경우 너무 빠른 추출로 인해서 쓴맛이 강한 커피를 만들어냅니다. 특히 이렇게 화구가 좀 작은 것들은 강불로 사용할 경우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커피 추출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항상 주의해서 추출하시기 바라고요. 특히나 야외 활동하실 때는 이 불 조절이 참 어렵습니다. 최소 작은 불로 추출한다고 생각하시고 추출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추출 마무리 타이밍입니다. 보통 추출이 마무리될 때 빠르게 추출을 마무리해서 이 잔에 빠르게 부어야 하는데 이게 시간이 길어지거나 아니면 모카포트 주전자에 커피 잔존 시간을 오래 놔두면은 이 안에 내부 열에 의해서 맛이 변형되고 또 맛이 굉장히 탄 맛이 강하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보통 추출할 때는 크레마가 추출되고 마지막 거품이 추출될 때 빠르게 커피 잔에다 부어줘서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맛있는 커피가 추출이 됩니다. 자, 이렇게 추출이 됐고요. 한번 따라 볼게요. 이렇게 빠르게 추출된 상태를 네, 이렇게 빠르게 부어야 되는데 보이시죠? 이 안에 계속 추출되고 있고 안에 열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열에 의한 이 커피가 맛의 변질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빠르게 추출해야 되고요. 마지막에 나오는 이 커피는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굉장히 쓰고 탄 맛을 유도하기 때문에 이 커피까지는 따라서 마시지 않기를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여섯 가지 잘못된 추출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꼭 숙지하셔서 잘못된 방법으로 추출해서 마시고 있는 건 아닌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